자, 그 다음에 이어서 키움 히어로즈의 박동원 선수하고 조상우 선수가 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혐의 없음 판정이 났죠. 이 법정 소송 한 시즌 동안 하면서 그 무혐의 판정이 나가지고 이제 그 다시 엔트리 등록이 가능해졌어요. 그 뭐냐, 참가 활동 정지 징계는 바로 풀렸어요. 일단은 혐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무혐의 선수를 징계를 계속 줄 수는 없잖아. 그 활동 정지를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징계를 놔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냐 그 활동 정지 징계는 풀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만큼 좀 시끄러운 사건을 일으킨 만큼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논란이 생기게끔 그 약간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일으켜서도 그러니까 약간 사건을 일으켜서도 안 되지만 그런 사건을 일으킬 만한 그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약간 그런 프로 선수의 지침이잖아요. 그래서 그 파친코에 출입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는 거거든. 아까 얘기한 것처럼.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박동원 선수하고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 80시간 징계가 이제 별도로 부과가 됐어요. 그러니까 별도로 그 몇십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작년 5월 중순부터 그 조사가 되면서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때려버렸기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이미 아니 지금 와서 무혐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미 95경기 이미 95경기를 못 나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출장 정지 징계를 추가로 때리진 않는 것 같아. 이미 95경기를 손해를 봤기 때문에. 그런 차원에서 출장 정지는 안 때리는 것 같은데, 일단 사회봉사 80시간. 그리고 일단은 이 사회봉사 80시간의 경우는요, 지금은 이미 비활동 기간이 아니고, 그 스프링 캠프 기간에 그 혐의가 없음이 나왔기 때문에 신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 비활동 기간에 사회봉사는 하게끔 처분 그 징계 받 징계는 그때 이행하라고 그 결정이 됐어요. 그래서 이두 선수는 사회봉사는 올 시즌 끝나고 해요. 올 시즌 끝나고 사회봉사할 거고요. 그러고 나서 일단은 이제 조상우 선수가 합류를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넥센 자체는 원래는 김상수 선수를 어떻게 불안하게 지금 마무리를 쓰고 있었다가 김상수 선수를 다시 이제 그 필승조로 돌릴 수 있게 됐죠. 그리고 이보근 선수 그대로 셋업맨 가고 작년하고 다르게 한현희 선수가 원래 작년까지 선발이었는데 다시 셋업맨으로 돌아간대요. 한현희 선수는.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안우진 선수가 시즌 시작을 못했었잖아. 그래서 풀타임은 못 뛰었는데 올해 이제 안우진은 이제 풀타임을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안우진은 올해 선발로 쓴대요. 올해 풀타임 선발을 아마 기회를 줄것 같아. 왜냐면 작년에 일단 충분히 몸을 풀었고 그리고 작년에 그 롱릴리프로 나왔을 때도 선발로 나왔을 때도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키움의 입장에서는 올해 안우진한테는 풀타임 기회를 준다는 것 같아요. 일단 올해는 풀타임 기회를 준다는 것 같고 기회 줄 때도 됐지. 애초에 선발로 고등학교 시절 때 선발로 뭐 던지기는 잘 던졌다니까 재능 자체는 좋은 애잖아. 인성이 좀 더러워서 그런 거지.
인성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재능 자체는 참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는 정도의 실력이긴 했잖아요. 내가 포스트 시즌 중계하면서 봤잖아. 안우진 잘 던지는 거 봤잖아. 그래가지고 좀 씁쓸하죠. 씁쓸하긴 한데 뭐잘 던지는 거 어떡해. 하여간 그렇고, 그리고 이제 조상우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조상우 선수는 이제 다시 마무리를 쓸 수가 있게 됐어. 근데 이제 문제는요, 하여간 이제 그 KBO 리그 차원의 징계는 사회봉사 80시간으로 끝났어요. 왜냐면 작년에 이미 95경기를 띵가 먹었기 때문에, 그 95경기를 날려 먹었기 때문에 출장 정지 징계는 그걸로 끝났고, 그 사회봉사 80시간 때렸고, 그래서 거기서 딱 선을 딱 그어주니까, 그래서 이제 그 키움히어로즈 쪽에서도, 구단 쪽에서도 작년에 이미 95경기를 날렸기 때문에 출장 정지 징계는 더안 때리는 것 같아요. 이미 그 경기는 충분히 안 나왔기 때문에. 사실 선수로서 가장 그큰 수위의 징계가 출장 정지잖아요.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,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144경기 중에 95경기를 빠져 있었기 때문에, 일단은 히어로즈 입장에서는 성적을 안 냈잖아요. 성적을 망친 거나 다름없잖아.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성적 고과에 따른 대가로 대신을 한것 같아요, 히어로즈는. 그래서 박동원 선수하고 조상훈 선수는 연봉이 작년 대비 50% 삭감이 됐어요. 아, 물론 작년에 그 정해졌던 그 연봉이 내그 뭐냐, 박동원 선수가 작년에 1억 6천만 원이었고 조상훈 선수는 그 1억 2천만 원이었다 그래요. 그래서 각각 8천만 원하고 6천만 원으로 연봉이 팍 깎이게 됐는데, 문제는 작년에 그 연봉도 100%못 받았어요. 그 95경기를 이제 참가활동 정지 징계가 있거나 참가활동 정지 처분이 있거나 출장 정지 징계가 있으면요,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아요. 그 기간에는 연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징계로 이제 연봉을 그만큼은 빼고 줘요.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미 몇 천만 원못 받았어, 둘 다. 그래서 올해 일단은 그 작년 대비 연봉 삭감을 해도 작년 실제 받은 거보다는 많이 받는다. 그거 정도는 알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. 그걸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. 그리고 뭐 일단은 그래요.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. 아유, 내가 왜? 잠깐만. 하여간 그랬는데, 일단은 박동원 선수하고 조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, 글쎄, 이제 구단 자체적으로는 추가적인 징계는 없이 대신에 고과에 따른 연봉 삭감 뭐 정도. 사실 무혐의인 것 치고는 사실 좀 약간 이미 두 선수는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손해를 봤기 때문에, 그 정도 연봉 삭감 정도, 사회봉사하고 연봉 삭감 정도만 해도 좀
안쓰럽기도 하고. 근데 일단 작년에 그렇게 좀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시끄러운 일을 벌였다는, 시끄러운 일이 나게끔 했다는 것 자체로 일단 잘못은 있는 거니까. 그거 자체로 잘못은 있잖아요. 그러니까, 뭐 그래요. 일단은 좀 정말 조용하게, 응? 다른 무리 안 일으키고 좀 조용히, 응? 야구에만 좀 집중하기를. 뭐 그래야죠. 야구에만 집중해야지. 그리고 그런 성폭행 의혹을 안 받으려면 사실 좀 좋은 해결 방안은 하나 있어요. 빨리 가정을 꾸리면 돼. 결혼을 해서 빨리 가정을 꾸리면 그런 성폭행, 성추행 의혹 그런 거 휩싸일 일이 없죠. 애초에 관심을 안 보일 테니까. 아, 물론 예외는 있어요. 김상현. 김상현은 그 김상현은 익산이 처갓집이라면서요. 익산 그 2군에 가 있을 때 이간 익산 그 처갓집 가 있을 때그 원광대 앞에서 그 자기 위로 하다가 그 걸렸던. 하여간 뭐 그런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.